안녕하세요. 오늘 그린 스토리 데이 진행을 맡게 된 쓰레기 박사 홍시열입니다. 저는 재작년부터 SK종합화학과 함께 플라스틱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오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SK종합화학에서 그동안 그린 비즈니스와 관련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SK종합화학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린 비즈니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오늘 저를 도와 진행을 해주실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각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종합화학의 그린 비즈니스 추진그룹을 맡고 있는 여종호 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종호 담당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이종혁 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SK종합화학에서 그린비저 추진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SK종합화학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입니다. 거기에서 화학사업을 맡고 있고요. 제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 앞에 있는 이런 펫병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옷 이런 폴리에스터의 원료가 되는 PX 그리고 포장지라든가 비닐봉지의 원료가 되는 PPP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종합화학은 플라스틱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그린비저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은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인가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폐플라스틱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그런 사회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그 미션으로 재작년부터 일을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 올해는 이제 이 조직을 더 키워서 CEO 직속 본부 단위로 지금 현재 한 30여 명의 구성원들이 지금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린 비즈니스 추진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K종합학이 플라스틱과 관련된 업체이고 최근에 폐플라스틱과 관련된 네.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별도의 네,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플라스틱 문제, 폐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잘 인식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뭐 여러 언론이나 뭐 그런데 보면은 그 폐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민들도 이런 폐플라스틱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텐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지금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친환경 그런 활동들을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그중에서도 SK 종합화학은 국내 이제 최초의 석유화학 회사로서 저희가 잘 하는 이 플라스틱 쪽의 재활용을 더해서 플라스틱 재활용 분야에서 이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이 비즈니스를 이제 검토하고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린 스토리 데이의 프리뷰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플라스틱 재활용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재활용 MR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화학적 재활용 CR이라고 저희들이 통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미리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라스틱 재활용은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세션은 MR, 바로 물리적 재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종합화학의 패키징 본부 박소영 PO입니다. 패키징. 피오 또 이게 영어 울렁증 있는 사람들 아찔하게 그렇죠. 하는 영어 약자가 나왔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알기 네.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패키징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키징은 식품, 산업, 소비재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는 포장재이고요. 저희 패키징 본부는 포장재를 구성하는 접착층, 그다음에 실링층, 인쇄층, 차단층에 적용되는 제품을 생산부터 마케팅, 시장 개발, 사업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SK종합화학은 저밀도부터 고밀도의 폴리에틸렌 제품뿐만 아니라 고기능성 제품인 EAA, 아이오너머, 에틸렌 코폴리머 등 미국, 스페인, 프랑스에서 생산을 하고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PO는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네, 프로젝트 오너입니다. 저는 패키징 그린 솔루션 스쿼드, 그러니까 팀의 PO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리듀스, 리사이클, 리플레이스에 대해서 브랜드 오너들과 함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종합화학에서 플라스틱 포장재가 조금 더 친환경적이 될 수 있도록 실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이다. 이렇게 정확하십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세션 주제인 물리적 재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물리적 재활용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 재활용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플라스틱들을 보면은 뭐 PP, PET 뭐 이런 플라스틱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열 가소성 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 가소성 수지들의 이제 특징은 열을 가하면 녹아서 다시 또 식히면 굳게 되는 성질이 있는데 그래서 PET 플라스틱들을 모아서 세척하고 뭐 파쇄하고 선별을 해서 이제 다시 재생 수지를 만드는 그게 이제 물리적 재활용이고 그게 재활용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을 녹여서 다시 제품으로 만드는 재활용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잘 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포인트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분리배출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류별로 제대로 분리가 되어야 물질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섞여 배출되다 보니까 재활용 플라스틱의 물성이 많이 떨어지는 따라서 재활용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플라스틱을 하나의 물질로 그냥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플라스틱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의 종류별로 잘 분리가 되어야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SK종합화학에서는 이런 물질 재활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SK종합화학은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 개발을 위해서 필름의 구조, 포뮬레이션에 맞게 플라스틱 제품을 잘 디자인합니다. 디자인된 플라스틱 제품을 가지고 포뮬레이션, 그 다음에 필름 구조, 성형, 가공까지 토탈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K종합화학은 친환경 트렌드 그리고 폐플라스틱 이슈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자 브랜드 오너와의 그러한 니즈,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키징 고객군을 확장을 하였고 빠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브랜드 오너를 중심으로 해서 밸류체인 내 업계와 함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로즈 루프 형성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 폐기물 수거업체와 그리고 재생수지 제조업체와도 함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브랜드 오너의 고민거리 듣다 보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고품질 재활용 수지의 안정적인 공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플라스틱의 품질을 보면 그들의 요구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린그룹은 수거 선별 업체부터 시작해서 재활용 업체까지 지금 계속 만나면서 그들의 페인 포인트와 개선 포인트를 동시에 듣고 있고 저희들이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수준의 품질을 만족시켜서 브랜드 오너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그런 상생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더 재활용이 잘 되는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만들 수 있도록 그 기술적인 솔루션을 또 제공하고 재생원료를 사용을 더 많이 잘할 수 있도록 또 재활용 업체하고 협력해서 고품질의 재생원료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고품질의 재생원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재활용 업체들과 어떤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SK종합화학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은 선별장으로 가서 선별이 되죠. 품목별, 재질별로 선별이 되어야 재활용이 잘 될 수 있을 텐데 선별이 잘 되지 않아서 재활용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많거든요. 지금 이제
국내에 있는 선별장들을 저희가 이제 실제로 가보면은 좀 규모도 작고 또 설비도 좀 뭐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 이제 수작업으로 해서 선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뭐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근데 그 선별장에 뭐 그분들도 이해가 되는 게 어차피 잘 선별을 해도 그 앞부분에 저희가 이제 MR 세션에서 얘기했는데 그거를 사주는 그 수요처들이 없으니까 굳이 선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그런 소비재 업체들이 그 재활용된 그 수지를 구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 막상 시장에서 나가서 보니 깨끗하게 선별된 그런 폐플라스틱이 없어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식의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존 수거 선별 체계를 개선하는데 IT 기술과 더불어서 좀 획기적으로 선별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존의 이제 수거 선별 시스템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스타트업 업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IT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분리배출과 수거의 모델을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화상 시스템으로 슈퍼빈 김정빈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네. 이종혁 담당님께서 기존의 수거 네. 선별 시스템과는 다른 모습으로 재활용 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네네.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발표 자료를 준비한 거를 가지고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 그 IT로 뭐 재활용에 대한 이제 새로운 대안을 설계하는 사례로 저희가 이제 SK 종합화학과 함께하는 그린 스토리 데이에 이제 초대받은 슈퍼빈의 대표 김정빈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 많은 논의를 하고 있지만 뭐 그린 데이의 가장 큰 주제는 이제 저희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원화 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고 이제 토론하는 그런 자료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자료를 위해서 이제 저한테 요청해 주셨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를 주셨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내 재활용 수거 선별 시스템과 이제 페인 포인트는 슈퍼빈 관점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슈퍼빈이 갖고 있는 기술과 제품이 이제 기존의 수거 시스템이랑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전개하면서 SK와의 협업에서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이제 저한테 주셨었고요. 각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관점과 내용을 짧게 공유하는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대척점에 있는 이론을 저희가 함께 공유를 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선형 경제와 순환 경제라고 불릴 수 있는 두 가지의 관점인데요. 선형 경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을 잘못하면 선형 경제는 잘못된 거고 나쁜 거고 비효율적인 거고 순환 경제는 정의로운 거고 맞는 거고 더 나은 대안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생산되고 소비되고 폐기되는 그 거대한 경제 구조 그리고 폐기단에서 재활용을 하거나 또는 그걸 소각 매립하는 산업은 우리 인류가 현재 문명사회에서 갖고 있는 거대한 산업의 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고요. 이러한 것들이 현재 우리 그 경제구조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의 99%를 처리하고 감당하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외에 우리들이 이런 페인 포인트들, 즉 폐기 단계에서 발생된 것들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소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폐기되기 전에 자원순환에 대한 또 다른 채널 또는 게이트웨이를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선형경제에서 만약에 실험이 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면 그게 지금 선형경제 구조와 순환경제 구조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좀 확장시켜서 그렇다면 선형경제를 그대로 인정하되 선형경제가 아닌 순환경제를 만들어보는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 슈퍼빈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가 생산하고 그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다시 수요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제품의 스펙이나 요구 조건들이 있을 텐데
사실 지금까지의 선형 경제에서는 폐기 단계 이후에 모아진 재활용품을 생산자들이 가져가서 사용하면서 그들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아 우리는 이런 재활용품이나 이런 순환 자원을 수거해주면 그런 것들을 모아주면 우리가 소재로 쓸 수 있어라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런 피드백을 반영한 소재가 다시 모일 수 있는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했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슈퍼비는 이런 순환 경제의 시작점을 생산자가 다시 구매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모으는 방법을 순환 경제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산자들이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하고자 하는 제품의 스펙이나 소재의 범위를 들은 다음에 그거를 디지털 정보로 바꿉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슈퍼비는 생산자의 욕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실제로 생활용 폐기물들이 생활계에서 나왔을 때 그 생활계 폐기물을 생산자들이 수요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줄 수 있는 디지털 정보 체계를 만드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은 저희가 1차적으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비전 기반, 즉 그 카메라와 영상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선택해서 그 안에 그 특정 정보를 이미지에 삽입을 합니다. 이러한 기준 체계를 만들고 나면 이러한 기준 체계가 반영된 디지털 장비를 저희가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네프론이라는 이제 순환 자원 회수 로봇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올 연말에는 슈퍼빈이 부산 엘코 델타 스마트 시티에 입주하는 이제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첫 그 재활용 선별장 전체에 대한 턴키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슈퍼빈이 갖고 있는 많은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디지털 정보를 총 집합해서 만들어지는 센터고요. 이 안에는 다양한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폐기물들이 생산되고, 즉 순환 자원이 입주자들이나 공동주택 거주민들에 의해서 생산되고 그거를 수요하고자 하는 업체들에 의해서 매매되는 그런 어떤 거래 플랫폼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여진 것들이 실제로 선별돼서 모여지게 되면 선형 경제에서 모여진 많은 순환 자원의 총량이랑은 비교할 바가 안 될 만큼의 작은 양이지만 굉장히 고도로 선별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소재화에 대한 부가가치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오염과 혼입을 막을 수 있는 물류체계가 필요합니다. 즉 매스로 도시 안에서 수집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그 품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물류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디지털 장비들이 그렇게 선별 고도로 선별된 것들이 수집되고 그런 것들이 거대한 벌크 물량이 되는 과정들에서 혼입과 오염을 막아낼 수 있다면 사실은 이제 순환 경제를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고리로 가게 됩니다. 슈퍼비는 올 초에 그 화성에 약 4,200평 규모의 플라스틱 그 중간 처리 가공 공장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서 현재 이제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요. 올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많은 폐기물을 뒷단에서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수요하고자 하는 것들을 디지털 장비들이 1차 선별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선별해서 벌크로 모아진 것을 가공하기 때문에 폐기물의 가공 공정이 저희 예상으로는 상당히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현재 레가시 설비들보다 매우 친환경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기존 시스템의 어떤 재활용,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슈퍼빈이라는 작은 스타트업들이 실험하고 있는 순환 경제 어떤 특정 부분에서 어떤 실험을 보면서 저희가 사실 그 SK 종합화학이나 이제 이렇게 대기업들에게 드리고 싶은 화두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협업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논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기업이 주는 벤더의 역할이나 이런 거 이상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 역할론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ESG 기반의 폐기물 시장은 ICT 기반의 소재 시장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뉴딜을 통해서 선진국의 많은 회사들은 기존의 재활용 방식을 더 잘하겠다가 아니고 그린 뉴딜이 원하는 새로운 산업의 방식을 정의하고 그런 산업을 새로운 도메인으로 정의하면서 그 도메인이 가져갈 수 있는 키 석세스 팩터가 뭐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회사들과
새로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관점과 기술들이 어떻게 어셈블, 재구성이 돼야 새로 정의되는 도메인에서 산업에서 리딩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가를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 슈퍼빈도 또는 저희 같은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대기업에게 줄 수 있는 영감이 있을 거고 사례가 작더라도 또 그거를 이행해가는 실행력에서는 기존의 자본과 시설이 있는 대기업들의 역할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에서 재활용품으로 새로운 돈을 벌고 있는 슈퍼빈의 사례를 발표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슈퍼빈 김정민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SK종합화학은 고객사에게 고품질의 재생원료가 필요하고 공급할 필요가 있고 슈퍼빈은 SK종합화학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IT기반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이 측면에서 접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슈퍼빈 대표님 발표 자료 보니까 SK종합화학이 슈퍼빈에 투자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실제로 저희가 투자를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규모가 크진 않지만 저희가 일부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투자를 결정하게 된 그 계기는 뭐 김정민 대표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참 말씀 잘하시죠. 네. 김정민 대표님이 폐플라스틱에 대해서 그 폐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고 이거를 순환경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철학이 저희 회사하고 상당히 좀 통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전체 수거 선별 시장에서 저희가 RVM으로 시작하는 이 새로운 뉴노멀의 그 비즈니스가 그렇게 파장이 뭐 당장은 있진 않지만 이런 물결들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회에 좀 임팩트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SK종합화학에 투자를 감사하게 유치했고요.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고 꽤 큰 금액을 이제 투자를 해주셨고 사실 저희한테 기대하시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은 그 물결이나 저희의 역할론이 작다라는 걸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큰 싸움을 해야 되는 SK종합화학 입장에서는 큰 물결을 치고 나가는 게 있고 하지만 또 그 다음 스테이지를 위해서 어딘가에 이제 다른 방식의 무기를 갖고 접근해 줄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했고 거기에 이제 슈퍼빈이 이제 선택이 됐다고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합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바틀 투 바틀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려면은 앞으로 슈퍼빈과 SK종합화학의 많은 협업이 기대가 됩니다. 슈퍼빈 김정민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물리적 재활용 세션의 두 번째 발표는 박소영 PO님께서 담당해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박소영 PO님은 SK종합화학 내에서 그린어?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녹색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그린으로 통한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아, 네. 제가 사실은 작년에 종합화학의 나경수 사장님과 함께 그린 풀 베러 라이프라는 주제로다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대표한다는 의미로 그린어 이렇게 부캐로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네. 그린어가 어떤 내용인지는 SK종합화학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린어님의 발표를 듣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종합화학 패키징 본부의 박소영입니다. 폐플라스틱 이슈 그리고 친환경 트렌드에 맞게 친환경 포장재 개발을 브랜드 오너와 함께 시작을 하였고요. 브랜드 오너 협업 개발 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SK종합화학의 비전입니다. 그린 풀 베어러 라이프라는 새로운 비전으로 폐플라스틱 리사이클을 통한 환경오염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친환경 소재를 확대를 해서 삶의 질을 개선을 하고 합니다. 친환경 소재 그리고 그린 솔루션 개발을 통해서 친환경 제품 비중을 100% 가까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린 솔루션 개발입니다. 리듀스, 그러니까 기능을 유지하면서 포장재 사용량 감량, 그리고 리사이클, 재활용이 용이한 단일 소재, 그리고 재생수지의 용도 개발, 그리고 리플레이스, 유해물질 대체를 위해 PVC 대체 PE랩, 그리고 일회용
화장품 대체로 PBAT 등 이렇게 3R로다가 브랜드 오너들과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열심히 용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브랜드 오너와의 개발 소재, 개발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지 리사이클러블 P 단위 소재 필름 관련해서 브랜드 오너와의 개발 과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커머스 아이스팩인데요. 작년까지 신선식품 많이 배달하시면은 종이 아이스팩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신문에도 나와 있듯이 종이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종이, 페트, 나일론, PE로 되어 있는 복합 재질로 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이를 PE 단위 소재로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단위 소재로 개발을 해서 작년에 국내 이커머스 브랜드 오너와 함께 상업화 출시를 하였고 그리고 중국의 비사와 함께 재활용이 가능한 아이스팩 포장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생활용품 세제 파우치입니다. 마찬가지로 복합 재질로 되어 있는 이러한 세제 파우치를 아이스팩의 연장선상으로다가 PE 단위 소재로 개발을 하였고요. 국내 생활용품 브랜드 오너와 함께 상업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피사와 함께 용도를 확장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아이템은 식품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아이스팩 세제 파우치와 다른 점은 식품 쪽 같은 경우에는 인색성, 투명성 이런 외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필름의 물성, 성형성, 실린성, 인쇄성 모두 우수함을 확인을 하였고 유럽 쪽의 식품 용도로 상업화를 준비 중이며 중국의 H사와 함께 물티슈 포장재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이템은 리플레이스 부분이긴 한데요. PE랩입니다. 아시다시피 업소용 대형 마트 쪽에는 PVC랩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소각할 때 유해물질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플라스틱과 재활용을 할 때 물성이 많이 저하가 됩니다. 따라서 PE랩의 기능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보건성, 접착성, 그리고 방담성을 구현하는 PE 단위 소재 랩을 개발을 하였고 관련하여 상업화 출시를 작년도에 진행하였고 국내 시장 쪽으로 많이 홍보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단위 소재 바틀입니다. 아마 SK종합화학 쪽 이랑 SK 루브리컨츠가 홍보를 많이 했을 텐데요. 산업용품 윤활유 용기입니다. 그래서 바디는 PE, 라벨은 PP, 실 쪽은 알루미늄과 종이, 캡은 PP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PE로 변경하였습니다. 작년 3분기 정도에 SK 루브리컨츠 지크제로의 상업화 출시를 하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IR, PCR, PE 필름 개발 용도 사례입니다. 아마 논밭에 보시면 마시멜로처럼 생긴 이러한 곰포 사일리지를 많이 보실 텐데요. 해당 제품은 수분이라던가 흙, 그리고 볏짚 이렇게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재생수지로 생산을 하기보다는 논에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화재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협업하고 있는 재생수지 업체의 경우에는 깨끗한 PE 품질이 아주 균일한 PE 재생수지로 생산을 해서 이렇게 원단으로 뽑고 올해 차이나 플러스 고객 선물로다가 가방도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 몽세뉴, 그다음에 라인루트, 컨티뉴와 함께 좀 용도를 업사이클링 시키고자 전자제품 케이스라던가 우산 바지 쪽의 용도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그 메탈로센 LED 그다음에 POP 쪽에 적용 제품인 넥슬렛 포장백에 해당 PCR 제품을 시범 생산을 하였고요. PCR, PIR 바틀입니다. 먼저 생활용품 쪽에는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SK 그룹 내에 발생하는 폐비닐을 30% 적용해서 현재 국내 생활용품 브랜드 오너 쪽과 상업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브랜드명은 리플러스고요.
S302W라는 제품으로다가 그레이드도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 부분은 생활 폐기물에서 나오는 PCR을 활용한 용도 개발입니다. 그래서 현재 외부 PCR을 가지고 30% 적용을 해서 국내 브랜드 오너 사회 판매를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고 해당 제품도 리스토리라는 브랜드명으로다가 제품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아까 말씀드린 산업용품 윤활유 용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 소재로 윤활유 용기를 만든 이유는 윤활유 용기는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수거, 그 다음에 선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따라서 원료부터 해서 용기 제조, 브랜드 오너, 그 다음에 수거, 재생수지 업체까지 4자, 5자 간의 협업을 해서 클로즈 루프를 형성을 했고요. 해당 폐윤활유 용기를 다시 윤활유 용기에 적용을 해서 지크 제로의 그 용기에 블랙 용기에 상업화 출시를 진행을 했고 실버 용기까지 확장하는 것을 올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화학이 브랜드 오너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좀 포장재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마지막 장표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포장재 등급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PET와 같이 PP와 PP 포장재에 대한 최우수 등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닐류와 그 다음에 플라스틱의 단위 소재, 그 다음에 복합 소재 모두 재활용 우수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활용 우수, 보통, 어려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덜스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포장재 등급과 EPR 분담금에 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장재 등급에 따른 EPR 분담금의 인증의 그러한 할증이라든가 인센티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환경부 쪽에서 공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과 EPR 분담금 제도인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지금 한 업체가 환경부 인증을 받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쪽 인증 같은 경우에는 재생 레진도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글로벌 인증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 내 모든 업계가 인증을 받기 때문에 인증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에 대한 좀 다양한 그러한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PCR이 EPR 분담금의 그러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PIR도 내부적으로 재활용은 할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PIR도 규제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SK종합화학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소영 PO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 PIR, PCR 이런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재생원료가 뭔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PIR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레진이라고 해서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스크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CR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컨슈머 레진이라고 해서 외부 생활계에서 나오는 그런 재생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온 짜투리 가지고 재활용하면 PIR, 우리가 먹고 분리배출한 것들 가지고 재활용하면 PCR 맞습니다. 구분이 된다라는 거군요.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소재를 단일화하고 재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성과를 거두려면은 브랜드 오너 그러니까 고객사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잘 되고 있나요? 사실은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가 브랜드 오너와 그다음에 리테일러 분들을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빨리 하기 위해서 밸류체인 내 협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좀 사례들 이렇게 협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 국내에서 스몰 석세스를 많이 이루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로 확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리적 재활용 세션에서 수거 선별단 그리고 브랜드 오너 단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어떤 사례인가요? 네, 저희가 재활용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많은 고객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보이스를 듣고 또한 그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고객분들과는 사뭇 다른 보이스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몇 분들과는 실제 MOU를 맺고 현재 리사이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고객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분들과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우선 로지서울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로지서울의 ESG 경영실을 맡고 있는 박영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사 이름에 로지스가 네네. 들어가 있네요. 물류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류와 네. 환경 이렇게 잘 연결이 안는데 어떻게 될까요?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그 물류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ESG 경영 활동들을 요즘 핫하게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고요. 최근에 SK 종합 파악하고 그 MOU 체결한 내용들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 위주로 간단하게 제가 준비된 자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로지솔의 ESG 경영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로지솔의 저희 회사의 그 핵심 동력이라고 하면은요, 그 유닛 로드 시스템의 설계 역량입니다. 그리고 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한 이 풀링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뭐 쉽게 얘기해서 유닛 로드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 화물의 구성 단위를 이렇게 표준화 해가지고요. SCM의 그 전 과정을 효율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그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로지솔은 그게 국내 처음으로 유닛 노드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물류 표준화를 지금까지 추구해 왔습니다. 이런 로지솔은 지난 그 30여 년 동안 그 국제 규격에 맞는 팔레트와 컨테이너의 그 표준화를 꾸준히 그 추진하면서 국내에 그 20만 기업들에게 이 풀링 서비스를 이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지솔의 ESG 경영은 이러한 그 고객과 함께하는 공유 경제의 개념의 그 친환경 풀링 사업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자체가 이제 저희들로서는 ESG 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참고로 풀링 시스템은 그 여러 기업이 물류 기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그 기업들 개개인들이 일회용으로 사용 이렇게 하는 그 일회용 개념 대비해서 그 탄소 배출량과 온실가스 그 배출량을 한 73%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올해 저희가 신설한 ESG 경영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계열사 전반에 비즈니스의 ESG 관점이 녹아들 수 있도록 그 ESG 경영을 전체적으로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ESG 경영 전략 저희 10대 과제를 설정을 해서 로드맵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릴 내용을 그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0가지 정도로 저희가 그 구체적으로 잡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실행 과제 중에 하나로 참고로 해서 저희가 이제 ESG 경영 전략 중 하나로 이 진행하고 있는 국제 과제 간단히 하나 소개해 드리면 그 저희 로지솔 연구소하고요. 국토부가 함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 온도 민감성 화물의 안전과 그 생활 폐기물 감축을 위한 신선 물류 포장 기술 및 시스템 개발 이 과제인데 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저희 로지솔의 그 풀링 사업을 그 B2B 관점에서 B2C 관점으로 확대하는 그 공유 경제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최근에 쉽게 말씀드리면 택배 업계를 대표로 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그 일회용 포장재에 대한 그 재사용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그 포장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제품 개발하고 필드 적용을 위한 테스트 업무를 보시는 바와 같이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그 하나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그 SK 종합 화학과 진행하고 있는 그 상생 비즈니스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로지솔하고 SK종합화학이 환경보호하고 자원순환형 업무 협업체제를 구축을 하기 위한 MOU 체결을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그 일환으로 첫 번째 그 폴리알 소재를 사용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업무 회복 체제를 진행을 하고 필드 테스트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뭐 시사출 같은 경우도 활발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앞서서도 PCR 소재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PCR 소재의 공동 개발 그리고 거기에 어떤 아이템을 적용을 할지에 대한 그런 서로 간의 양사의 노력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그 SK종합화학의 울산 공장의 일관 수성용 꽈르트 개발을 위한 업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SK구입그룹 그 계열사 내에 포장과 그 물류 용기 등의 친환경 소재 또는 재사용 그 방안을 위한 그런 고민을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좀 로지스토리 ESG 경영 전략하고 SK종합화학하고의 그 상생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마쳤습니다. 네, 박영합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류 쪽에서도 환경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네,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은 많이 모르는 부분이 좀 많아서요. 저희 로지스토리에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로지스토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사실 물류라고 하는 분야가 나름대로 또 전문 분야이고 그 분야에서 그 알려지지 않는 좀 생소한 분야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 앞서 이제 저희가 그 유닛로드 시스템 기반의 그 풀링 사업을 그 추진을 하고 있는 그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SK종합화학하고도 현재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금융경제 창출을 위한 공동사용의 개념 그 공동사용의 개념에 대한 그 결국은 효과가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자원을 되게 절약하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많이 창출을 해오고 있고 SK종합화학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B2B 이제 전문 기업인데 전국의 그 관계 고객들이 한 20만 고객을 그 대상으로 해서 이 팔레트 풀링 사업하고 컨테이너 풀링 사업을 지금까지 한 30여 년간 해오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저희들은 하나의 공유 경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는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파급 효과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또 다른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가고도 있고요. 고객과 계속 상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SK종합화학과 또 연상이 잘 되지 않는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테트라팩이 어떤 건가요? 그 멸균팩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바닥을 보시면은 제조사가 있는데 테트라팩입니다. 저희는 이 테트라팩과 함께 재활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테트라팩 그러면 종이팩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SK종합화학은 플라스틱 업체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종이팩 업체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예, 이 멸균팩에 보면 사실 상당 부분 종이가 차지하고 있는 게 맞는데요. 이 내용물의 보존 연한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멸균팩에는 알루미늄이 짧게는 아주 얇게는 한 5미크론, 두께는 한 30미크론까지 저희가 이 두께로 있는데 이 알루미늄과 이 종이 사이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EAA라고 하는 폴리에틸렌계 폴리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종합화학의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AA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멸균팩에 코팅되어 있는 알루미늄과 그 플라스틱 그걸 같이 재활용할 수 있는 뭔가에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SK종합화하고 국내에서 이 테트라팩 멸균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 메일유업 그리고 저희 테트라팩이 이 MOU를 통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알루미늄과 폴리머가 붙은 층을 저희가 폴리알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이 폴리알 성분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제품 만들어서 결국은 업사이클링 하려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종이팩 재활용 그러면 종이만 재활용하고 코팅되어 있는 것들은 다 쓰레기로 버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까지 재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테트라팩 발표가 기대가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테트라팩 코리아의 지속 가능 경영팀을 맡고 있는 김광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대략 한 5분 동안에 테트라팩에 대해서 저희 무균 포장 시스템의 재활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각 몇 나라의 그 실제 사례를 잠깐 하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싱크라팩은 1951년 스웨덴 룬드에서 탄생한 식음료 전처리 및 무균 포장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테트라팩의 기업 사명은 여기서 보시 어디에서나 안전하고 음용 가능한 식품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또한 왼쪽 편에 있듯이 테트라팩의 그 모토입니다. 브랜드 약속인데요. Protect what's good. 즉 우리말로 하면 소중한 것을 지킵니다인데요. 이 소중한 것을 식품, 사람, 플래닛, 지구 우리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를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자료들이 있긴 하지만 2020년 말 기준으로 테트라팩은 전 세계 160여 개국에 1830억 팩의 포장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테트라팩은 글로벌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용하고 난 종이팩이 모두 수거되고 재활용이 되어서 폐기물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꿔봅니다. 테트라팩의 대표적인 제품이 아세틱 카톤, 멸균팩 또는 무균 포장 시스템은 다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겹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이 섬유,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모두 비교적 간단한 기술을 통해 모두 실제로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테트라팩은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종이 섬유뿐만 아니라 SK종합화학과의 협업을 통한 폴리알의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많은 시도와 투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종이팩 재활용사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70여 개 정도의 재활용 업체에서 종이 섬유 및 폴리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에는 한 8개 정도의 종이팩 재활용사가 있고요. 종이팩의 재활용률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략 26%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5% 가량이고요. 유럽은 대부분 6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 증진을 위해서는 어떤 성공 인자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테트라팩은 여기 다섯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테트라팩을 비롯한 종이팩 제조사들은 조금 더 재활용에 용이한 구조의 포장재를 개발해야 하겠고요. 우리 소비자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이 재활용의 시작점이기 때문이죠. 또한 수거나 선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재활용 용량이나 재활용 솔루션 확대 등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원료의 사용을 높이는 것 또한 주요한 성공 인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영역에서의 몇몇 사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빈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경우인데요. 미국은 소비 위주의 국가로 분리배출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MRF라고 하는 Material Recovery Facility라는 공공 선별장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AI 자동 선별기를 통해 종이팩을 생활 쓰레기상에서 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사례입니다. 테트라팩도 스타트업 업체와 협업하여 IoT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아니지만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앞으로의 나아갈 수거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사례는 오늘 포럼을 주최하신 SK종합화학과의 협업 사례로 이는 멸균팩을 재활용하고 남는 부산물인 폴리알, 즉 폴리에틸렌과 알루미늄을 어떤 식으로 재활용할까를 놓고 고민한 사례입니다. 폴리알을 최대 30% 정도 재활용 PP와 섞어서 플라스틱 팔레트를 만들거나 옷걸이, 크레이트, 즉 우유상자 등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신동상은 원료의 확보와 재활용을 매일 여분 우유상자의 사용을 전제로 금년 5월 6일에 업무 협약식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폴리알의 재활용까지 상업화하여 성공한다면 멸균팩의 모든 구성 물질에 대한 토탈 재활용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 멸균팩은 재활용이 힘들다라고 인식되던 것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트라팩의 재활용 용이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회사의 목표 그리고 실천 사례 등을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의 사례 중에 간단하게 발췌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테트라팩의 목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테트라팩은 100% 재활용이 가능하고 탄소 중립을 가능하게 하는 재생 가능한 물질이나 재활용된 원료를 책임 있는 공급을 통해 세계 제1의 지속 가능한 식품 포장재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강진 이사님 감사합니다. 종이팩, 멸균팩을 잘 모아서
또 많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사례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일까요? 우선은 재활용에 대한 솔루션이라든지 재활용 설비 용량 뭐 이런 것들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종이팩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거입니다. 우선은 다른 그 재활용 가능한 원료들보다 배출량이 작고 또한 이제 종이팩을 따로 분리 배출하지 않고 종이와 함께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가 분리 배출 지침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종이와 별도로 분리하고 또 살균팩과 멸균팩을 별도로 분리해서 서로 원하는 재활용 공정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그리고 수집사, 재활용사 많은 밸류체인의 모든 관계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멸균팩 재활용까지 SK종합화학이 전방위적으로 진격의 거인처럼 진격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빈 김정빈 대표님부터 테트라팩 김강진 이사님까지 네 분의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발표가 어땠는지 소감을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빈의 대표 김정빈입니다. 오늘 포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런 포럼의 가장 중요한 의도는 의미는 사실은 그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인 것 같아요. 즉 사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저희들이 생활 폐기물을 내놓는 것들을 잘 구분하는 게 재활용은 사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가 수요자가 그거를 구매하고 돈을 주고 수요해서 소재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보여줬을 때 저는 재활용이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에서 재활용품들을 순환 자원을 소비하는 주체인 이제 SK종합화학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갖고 각 부문에서 역할론자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거는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의 사례들이 많이 발표됐지만 향후에는 이제 좀 더 SK종합화학이나 SK그룹이 갖고 있는 순환자원에 대한 수요의 방식, 거기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시장에 있는 저희들이랑 교류해주는 그런 기회가 또 그런 기회로 더 발전되고 연속되기를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김정빈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영학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오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로지솔의 사업적인 어떤 모토라든가 ESG 경영 관련된 얘기 자리에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SK종합화학 포함해서 다른 고객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사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같이 공유하면서 좋은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트라팩 김강진 이사님. 네, 우선 그린 스토리 데이에 초청해 주신 SK종합화학 측에 감사의 인사를 늦었지만 드리고 싶고요. SK종합화학 측에서는 글로벌 사례를 좀 많이 넣어달라고 하셨는데 시간상의 제약도 있었지만 제가 의도한 바는 이제 사실 재활용률 70에서 90% 달하는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 유럽의 사례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26%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미주, 아시아에서 어떤 움직임,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살균팩 위주의 시장이다 보니까 멸균팩이 재활용이 잘 안 된다라는 인식이 많이 팽배하고 또 법규로도 많은 항상 제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월 6일 날 SK종합화학과 저희 그리고 메일리오 그다음에 이제 주진동상이라고 하는 이제 소규모의 재활용 업체랑 업무 협약을 맺었고 이로 인해서 아까 이제 여정호 담당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곧 나올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이니셔티브를 갖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의 개척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무궁한 자부심을 느끼고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그린비즈 추진그룹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강희 이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소영 PO님 말씀해 주세요.
네, 그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 개발 그리고 재활용 수지에 대한 용도 개발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용도 개발 그리고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서 내년 후년 계속해서 종합화학이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단위 소재, 포장재 그리고 재생수지 용도 개발이 좀 더 활성화되려면은 포장재 등급이라든가 EPR 분담금 그리고 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규제 혜택 이런 개선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 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모두 발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금 더 진전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라스틱 순환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만들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은 너무나 영세합니다. 따라서 SK종합화학과 같은 대기업이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의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현재 재활용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SK종합화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물리적 재활용 세션 토의를 통해서 리사이클 비즈니스에서 느끼는 각 분야의 애로사항들을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영역에서 친환경 노력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패널분들과 회사 그리고 SK종합화학 모두를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